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트위버 존은 이 왕더인을 사기쳐서 현금 10만 5천 위엔을 다 갖고 찾아오게 하였었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왕더인은 혼자서 현금을 들고 온 것도 아니고 이 두세 명이 온 것도 아니고 무려 13명이나 우두두 몰려온 게 아니겠습니까? 이 멍칭치 쪽에는 고작 3명밖에 안 됐는데 이걸 어떡하죠? 이분이 바로 최 과장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그럼 우리 먼저 군부대로 올라가서 이 거래부터 하시죠. 그 다음에 축하 파티를 열고 이 거하게 한잔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자, 그러면 이 다들 일어나시죠. 그 13명의 나그네들은 초이버춘을 보자마자 출발하자고 우르르 일어나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초이버춘, 자자 잠깐만요, 급해 마시고 앉으세요. 아니, 먼저 앉으세요. 이 앉아서 제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한 돌발적인 상황을 어떻게 잘 넘기는가에 한 사람이 능력이 반영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차 한 잔을 따라서 쭉 마시면서 초이버춘은 부지런히 대가리를 굴리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초이버춘은 잣잔을 척 쥔 채로 조금씩 조금씩 음미하면서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속은 바지바지 타들어가지만 이 얼굴에는 항상 웃음을 지그시 지으면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요번에 이 군부대에서 하는 거래는 무조건 비밀리에 진행해야 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 왕더인 아우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13명이서 우두두 하고 몰려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 눈에 딱 뜨일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무리 싸움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럽시다. 각자 대표로 총 3명만 뽑아서 저랑 함께 올라가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곳의 술집에서 기다리시고요. 먼저 요리들을 푸짐하게 시켜놓고 우리가 군부대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얼마 안 돼서 금방 끝내고 돌아올 테니까요. 그럼 그때 가서 이 다들 개운한 마음에 진하게 한잔하죠 뭐. 자자, 사장님 여기 요리 메뉴를 가져와 보세요. 트위버 주는 이 놈들한테 대표를 뽑을 시간을 주면서 요리를 주문하기 시작하는데, 이 비싸디 비싼 고급 털개이며 비둘기 요리, 돼지고기 요리 등등을 주문하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바다에서 헤엄치는 어류며 이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새며 네 발 가지 짐승 등등이 모두 다 있는데요. 중국에서 연회를 열게 되면은 이러한데 매우 신경 쓴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명씩 한 상, 총 두 상이 되게 푸짐하게 주문하고는 또 눈치를 슬슬 보는데, 네, 어떠한 놈들이 함께 올라가느냐가 관건이겠죠. 만약 덩치가 좋고 이 한싸움 해보이는 놈들이면 멍칭치 쪽에서도 당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6명이서 올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였다는데요. 왜냐면 지금 총 6집에서 돈을 모아서 이 구매하는 건데 3명만 올라가게 되면 어떻죠? 그럼 다른 3집은 이 돈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사달라고 해야 되겠는데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 험한 시대에 누가 누굴 믿겠습니까? 6명이다.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올라가는 수밖에. 초이버춘은 그 6명을 데리고 이 택시 두 개로 나눠서는 약속 장소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이 택시에서 내리자, 네, 이곳은 이 인기척이 하나 없는 한적한 곳인데, 자 여러분 보이시죠? 저 숲속에 이 하얀색 나는 담장, 저곳이 바로 군부대의 물류 저장 창고입니다. 다들 나를 따라 가시죠. 트위버춘이 짚은 곳에는 진짜로 이 군부대의 물류 저장 창고가 있었는데,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이 총기들과 탄약들을 저장하는 창고였었고 나무 합판 같은 거는 당연히 있을 리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트위버춘이 앞에서 길을 척 내고 이 뒤에서는 6명의 남자들이 큰 돈가방들을 품에다 꽉 안고는 따라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제 걷고 걸어서 이미 약속한 장소에까지 다 왔는데 멍칭치 이놈들은 한 놈도 안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 앞에는 이제 흰색 담장이 다 환히 보이는데요. 어라 뭐지? 이놈들이 늦는 건가? 아니면 길을 잃었나? 아니면 이곳에서 매복해 있다가 그 군대들한테 발각되어서 잡혀 들어간 건가? 만약 진짜로 그렇다면 트위버춘도 위험하겠는데요. 만약 이대로 군부대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모든 게 사기였다는 게 다 발각될 테니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무슨 일이나 다 이렇게 뜻밖의 상황들이 연속해서 닥치는 건데요. 트위버춘이 안절부절 못하며 이 눈치를 슬슬 살피고 있는데 멍칭치 이 죽일놈 끝내로 나타나지를 않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겠죠. 하여 트위버춘은 냅다 먼저 멈춰서고 마는데, 그러자 뒤에서는 에?
왜요, 최 과장님? 빨리 가시죠. 빨리 가서 거래를 끝내고 이 돌아가서 술 한잔 해야죠. 배가 겁나 고파오네요. 뒤에서 따라오던 여섯 명이 나은 애들은 이 다들 배고프다고 아우성하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머리가 팩팩 돌아간 최 보추는 이 당장에서 또 새로운 핑계거리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먼저 들어가서 이 저희 매부가 출근했나 한번 알아보고 와야겠습니다. 아니면 섣불리 들어가다가 저 군대들한테 잡히게 되면은 저희 매부 처지가 난처해질 테니 말입니다. 비록 최보춘이 말이 도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들은 재촉해되기 시작하는데요. 최 과장님, 이제 조금 지나면 이 날도 저물기 시작하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빨리빨리 들어갑시다. 그러자 최보춘은 억지로 웃으면서 알았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고는 자리를 뜨는데요. 이어 돌아선 최보춘은 씩씩거리면서 이놈들을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놈들이 약속 장소를 까먹고 이 다른 곳에서 기다리는 거 아닌지 찾아보려는 거죠. 아니면 이 상황에서 무슨 다른 방법이 따로 있겠습니까? 이어 숲속에서 이 갈팡질팡하며 찾아대는 최보춘이 손은 이 더더욱 바질바질 타들어 가는데 이놈들 이거 뭐야? 멍칭치 저놈 일 하나 깔끔하게 처리한 것 같아 보이던데 내가 사람 잘못 봤나? 그렇게 자책까지 하며 가고 있는데 어라? 이 앞에 불숲이 이 슥슥거리더니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최보춘은 이 등골이 오싹해나면서 바짝 긴장하는데 뭐요? 혹시 군부대의 군대들인가? 최보춘이 경각성을 바짝 높이며 대치하고 있는데 이 멍칭치와 새놈이 이 툴툴거리면서 나타나는 거였다고 합니다. 저 근영님 사실은 말입니다. 이 멍칭치가 대가리를 슥슥 긁으면서 해명하려고 하자 최보춘이 쉿 하고 그놈이 입을 막는데 이 인기 척 하나 없는 조용한 숲속에서 혹시라도 왕더인 쪽으로 말이 새나가면 어떡하죠? 먼저 이 눈앞에 볼일부터 해결하고 봐야겠죠. 최보춘은 손짓으로 지금 이 상황을 척척 알려주고는 이 놈들이 있는 방향을 척 가리켜줬다고 합니다. 오케이! 놈들이 저 앞에 있다 이 말이지. 두목이 앞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이 마음껏 뽐내어서 금방 했었던 실수를 만회해야겠죠. 야들아 가자! 멍칭치는 오른손으로 나무 방망이를 꽉 틀어잡고는 이 왼손으로 풀숲들을 가로지르면서 기세등등하게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라? 이 놈들이 여섯 명이나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들은 고작 해야 세 명밖에 안 되는데 에라야 모르겠다야 뭘 더 이상 망설일 게 있겠습니까? 멍칭치 새놈은 이 몽둥이를 곤두세우고는 냅다 달려드는데 이 몽둥이질을 막 해대기 시작하는데 말입니다. 처음에 이 여섯 명은 이 갑자기 달려든 새놈한테 뒤통수를 얻어맞았지만 금방 제정신을 차리는데요. 이어 급기야는 이 온 힘을 다하여서 반격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여섯 명이서 또 와 하고 죽기 살기로 달려들자 요번에 멍칭치 쪽에서 당황하는데 필경 이 수적으로 10시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여 그 난장판 속에서 당황해 난 그의 부하한 놈이 그만 멍칭치 대가리를 딱 하고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러자 멍칭치 대가리에서는 피가 두르르 흘렀었고 그 자신이 부하를 째려보는데 니들 정신 똑바로 못 차리니 자네를 못 쓸어버리면 우리는 끝장이다. 네, 멍칭치 이놈이 누굽니까? 전에 혼자서 그 최보춘이 데려온 네 명이 낡은 달 놈들을 맨주먹으로 박살낸 놈인데 요번에도 다행히 멍칭치가 있었기에 이 여섯 명이 낡은 애들을 때려눕힐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멍칭치는 또 몽둥이로 그 여섯 명이 쓰러져 있는 낡은 애들을 향해 쾅! 쾅! 하고 이 확인 몽둥이질을 해댔다고 합니다. 이어 돈가방 6개를 나눠서 메고는 흔들흔들거리면서 산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근영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늦게 도착한 원인은 바로 이 신란중이란 이놈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는 또 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사실은 말입니다. 이 새놈은 이미 약속 시간 몇 시간 전에 이미 이곳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감히 직소리도 못 내고 이 납작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주인은 군부대 주둔지였었기에 함부로 짹짹거리다가 이 발각되고 잡혀 들어갈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여 그냥 납작 엎드린 채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데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이 졸음이 솔솔 몰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시계를 보니 아직도 몇 시간 동안을 기다려야 하는데 한잠 자고 깨어나도 될 듯한데요. 이 멍칭치 새놈은 한 놈이 보초를 서고 다른 두 명이 이 잠을 자고 그렇게 엇바꿔서 쉬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신란중이란 놈이 망을 볼 때 그만 이 놈도 잠에 빠져든 거라고 하는데요. 이 새놈 모두 다 세상 모르고 잠에 푹
떨어진 거였었고 하마터면 이 거사도 망칠 뻔한 거였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추이보추는 이 신란중이란 놈한테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신란중아, 원래 조직이 룰대로라면 너 이 손모가지 하나를 내놓아도 부족하다 알았니? 근데 오늘은 제일 처음으로 되는 실수니까 내 특별하게 봐주겠다. 근데 이제부터 언하든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면 그때는 무조건 룰대로 다 시는 거다. 오케이? 최보준이 이때 신란중을 가만히 놔둔 게가 엄청 잘한 선택인데요. 이 신란중으로 하여서 최보준은 나중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 최보준이 앞에는 이 현금 10만 5천 위엔이 쫙 쌓여 있는데요. 그 세 명이 부하들 꼬라지를 잘 지켜보던 최보준은 그 중에 만 5천 위엔만 지가 챙기고 이 나머지 9만 위엔은 그들 세 명 보고 똑같이 나누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세 명은 자신이 귀의를 의심할 정도였다는데, 모든 작전은 최보춘이 직접 나서서 다 했었고 자신들은 그냥 몽둥이질 몇 번 한 것밖에 없는데 이게 뭐죠? 자신들이 각각 3만 위엔씩 받고 두목이 1만 5천 위엔을 받는다고? 세상에 이러한 보스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니 최보춘 밑에 부하들이 목숨을 바쳐 따르는 거고 그 조직 또한 점점 더 커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북에서의 첫 작전은 이만하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었고 하지만 최보춘은 또 이곳을 뜨려고 했다 합니다. 왜냐면 광저우시에도 최보춘이 없으면 안 되니 말이었죠. 하지만 이 멍칭치 동북파에는 머리가 좋은 놈은 한 놈도 없었고 이러면 이러한 작전을 어떻게 계속하여 펼치겠습니까? 하여 최보춘은 자기가 제일 아끼는 군사를 이곳에 파견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네, 그것은 바로 대사기꾼 리차오였다고 합니다. 멍칭치가 비록 동북 패거리 행동대장이었지만 리차오가 참모를 맡았으며 멍칭치도 그 리차오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리차오가 최보춘이 역할처럼 이 먼저 사기를 쳐서 돈을 갖고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멍칭치가 주먹들을 이끌고 나섰다고 하는데, 최보춘이 조직에서 그만 큰 머리가 되고 이 작전 진행 능력도 되는 인재는 리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여 최보춘은 동북파와 광저우파 이렇게 두 개 지역밖에 장악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 리초가 동북파를 거느리고 최보춘이 광저우파를 거느리고 그들은 이 수없이 많은 사기질과 날강도질을 진행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다 비슷한 내용이기에 그에 관해서는 다 생략을 하고 이 생신한 내용들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1988년 3월 16일이 되었었는데요. 이날 최보춘은 아주 골치 아픈 보고를 하나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원쉐옌과 옌즈리가 사고를 친 거였다고 하는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제6회에서 이 두 커플이 조직에 참가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이트에서 돈이 많아 보이는 남자를 꼬셔서 이 호텔에 데려와서는 날강도 짓을 하는 그러한 짓거리를 쭉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광저우파 쪽에서의 한 게 중요한 수입 창출 수단이었었는데요. 근데 이 원쉐옌과 옌즈리가 돈에 점점 미쳐서 돈을 점점 더 넘었으며 급기야는 사고를 치게 된 거라고 하는데, 그럼 이들은 대체 어떠한 사고를 친 거였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